제 대학은 약간 좀 색깔을 굳이 뽑자면 약간 잿빛. 그쵸. 잿빛? 아니면 뭐 또는 국방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플립 한 통 주더니 4시간 주겠다. 돈 벌어와라. 처음에 진짜. 때릴 뻔 했나요? 대학교 생활 중에서 이게 좀 후회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약간 그 눈물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학 생활을 하면 사실 그 모두가 꿈꾸는 어떤 그 핑크빛? 약간 그런 게 없잖아요, 있잖아요. 아, 네. 낭만적인 대학 네. 생활이 좀 부족했다? 제 대학은 약간 좀 색깔을 굳이 뽑자면 약간 잿빛. 그쵸. 잿빛? 아니면 뭐 또는 국방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공대 오신 분들이 실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다 남자예요. 아, 그분 있었잖아요. 네? 이거 편집해주세요. 대학교 생활 중에서 아 이건 진짜 내가 잘했다 싶은 게 있나요? 전공 그래도 평점을 나름 그래도 좀 관리를 그래도 해놨고 3.7? 네 맞죠? 생각보다 제가 비교과 영역 이게 그게 있나 봐요. 제가 학종으로 오니까 아, 약간 좀 학종 DNA가 네. 있다. 뭘 해야지? 뭘 해야 자격거리가 생긴다. 경험에서 쌓이는 거죠 이게. 네. 네. 인생은 박병호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옵 요번 그때 여름방학 때 했는데 이전까지는 제가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삶 당했어요. 그게 제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일어나고 자고 약간 그런 종류였는데 그때 좀 이제 제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선택과 결정을 했죠. 전자전기공학부가 네. 이런 확실한 메리트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배우려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요즘 되게 대세잖아요, 컴공이. 그래서 서울대 컴공도 요즘 입결 되게 많이 올라갔다 그러고 근데 이게 컴공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전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건 부족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걸 또 그만큼 또 배우는 그렇죠. 것도 있고 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드웨어만 배우는 건 아니다. 전전이 갖고 있는 되게 그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더 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전전에 대해서는. 입결도 높고 아웃풋도 굉장히 좋은 과이기 때문에 병훈 씨가 현재 하는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고민부터. 진로 쪽으로다가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게 취업 같은 걸 했을 때 제가 사회의 한 부품이 돼갖고 제 개인이라는 좀 존재가 퇴색되지 않을까? 현대인의 많이... 어떤 그쵸. 문제죠. 이 얘기가 열심히 살고 계신 회사원분들을 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 네. 거기서 시작됐죠. 사실 삼버퍼가 이루어지고 그때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회사원이라는 그쵸. 존재가 사회에서 개인을 잃어버리기 쉬운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신 상태에서 그쵸. 그러면은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그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진행해보고 직접 이렇게 조그만 그런 활동 같은 걸 해보면서 그런 경험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다가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좀 기업 컨설턴트 같은데다가 취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세타에서 했던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타에서 첫 주차 때 처음 이렇게 친해지면서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챌린지가 있어요. 네. 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클립을 한 통 주시더라고요. 클립 한 통 주더니 4시간 주겠다. 돈 벌어와라. 처음에 진짜 때릴 뻔했나요? 차라리 그냥 클립은 포기하고 4시간 동안 알바도 하고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 네. 저희가 총 4팀이 있었는데 한 팀은 클립을 이용해서 물물 교환을 했어요. 클립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네. 학교 행정실이나 클립이랑 A4 용지랑 바꾸고 그 A4 용지를 또 다른 데다 팔았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고 또 다른 팀 같은 경우는 클립을 하트 모양으로 접어갖고 교환에다가 깨워갖고 배달해주는 네. 사업을 했었고 나머지 두 팀이 저희 팀이랑 또 다른 한 팀인데 주제가 되게 비슷했어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속마음을 받아갖고 클립을 넣어갖고 이렇게 끼워갖고 우리가 그거를 익명 메시지로 다 전달해주는 거 문자 메시지로다가 약간 클립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세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네. 네 오늘 이렇게 병훈 씨 모셔놓고 전자전기공학부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삶을 꾸려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봤는데 오늘 소감이 어땠나요? 유튜브라는 매체를 항상 이렇게 소비하는 입장으로서 나오면 무슨 느낌일까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3당이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게. 하는 거 네. 재밌죠. 네. 이거 저는 사실 큰 거 없이 첫 번째 하는 이유가 취미거든요. 네. 친구랑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저는 재밌어요. 네. 또 옛날 그 앤디 워홀이 말했던 거잖아요. 누구나 이제 자신의 매체를 갖게 될 것이다. 다음에 학식 탐방 때 성균관대 자각캠 네. 학식 탐방 때 가이드로 다시 등장하실 테니까요. 기타 다른 거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제 채널 프로 댓글러시거든요. 네, 그 댓글. 웬만한 댓글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질문 혹시나 더 있으시면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학과는 아마 이제 다시 문과로 돌아가야 네.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다음 학과는 다른 학교로 좀 가보려고 해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구신방과 네, 다음 학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전기공학부 1호학번 박병훈이었습니다. 안녕.
펭수를 원래 좋아해서 EBS 쪽에 간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었는데 원래 펭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호감 정도? 저는 펭수 영상 단 한 편도 안 봤습니다. 심각하다. 이상하게 손이 안 가. 어떻게 그게 귀여운 애들도 공격하세요. 민민군 같아 보이잖아. 민민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